미국 코로나 환자의 절반이 밀집된 뉴욕은 고담시티, 즉 영화 속 암울한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뉴요커의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던 타임스퀘어는 텅 비었습니다. 환자는 하루 새 5천 명씩 폭증하지만 버틸 수 있는 의료 물품은 고작 열흘치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의 중심지 타임스퀘어는 새해맞이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불과 3개월 뒤 광장에는 사람도 상점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계 공연 1번지 브로드웨이는 극장 문을 닫고 We'll probably catch it when the tour comes around, but again, like it's not a super great thing.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네온 사인 쇼는 옛말. 자유의 여신상은 관람이 중단되고 그 많던 박물관과 미술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경제문화의 수도 뉴욕이 영화 속 고담 시티, 말 그대로 암울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환자는 하루 새 5천 명이 폭증한 2만 1,600여 명으로 사망자는 160명에 육박합니다. 미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자 전 세계 확진자의 5.5%지요. 군 병력이 투입돼 폭증하는 환자를 수용할 야전 병원을 짓지만 뉴욕이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의료 물품은 단 열흘치. 산소 호흡기 400개 지원에도 뉴욕 시장은 감격합니다. 400 ventilators from the federal stockpile are arriving now to help New York City. Even 400 ventilators is a huge step forward to help us. 현금 수송 차량 대신 체온 측정기가 등장한 월가. 트럼프는 경제 회복을 자신했지만 New York has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t has Nasdaq. It has the exchanges. 월가가 무너지자 곧바로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 3경 2천조 원이 증발했죠. 승객 없이 달리는 유령 지하철. 실업 위기에 놓인 뉴욕커들의 팁 인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I've been here for over 50 of those 66 years that we've been open. And I've seen a lot of things happen. 9/11, Hurricane Sandy, two blackouts. 생필품 사재기도 벌어집니다. 뉴욕 코로나 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높은 인구 밀도죠. 가까운 만큼 위기 시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더 커지는 걸까요? 시민들은 자가격리 중인 이웃들 집에 생필품 배달을 하고 뉴욕을 대표하는 배우 로버트 드니로도 나섰습니다. To protect others and all the older people you love. Please. I'm watching you.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레스토랑도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터미네이터처럼 말합니다. New York will be back and Brooklyn will be back.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